인천 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앞차에 불이 나서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. 또 서울 도화동의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서 1,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사건 사고 소식 성승환 기자가 모았습니다.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 본네트 부분을 빼고는 차량 전체가 심하게 그을렸습니다.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인천 공항고속도로에서 38살 김모 씨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서가던 구형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소나타 승용차가 전소됐고 44살 김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. 조사 결과 제네시스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101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검은 연기가 아파트 창밖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. 새벽 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이 불로 72살 정모 할머니가 팔 등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.